옛날은 아닌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누가 와서 간증을 했었냐면은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 책 들어보셨죠? 단군교 교주였던 학봉 대선사 김혜경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그때 이제 전사님 땐가 하여튼 막 이제 회개하고 간증을 막 다니는데, 야, 나도 웃기지만 그 양반 무지하게 웃기더라고, 진짜. 에? 아주 웃기더라고. 아, 그렇게 재밌게 들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때 저희 교회 오셨을 때 나이가 48살인가 됐는데, 장가를 안 가고 총각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어찌 여지껏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간 게 아니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 갔냐니까, 저녁 12시만 되면 귀신이 온대. 자기 집에 와가지고는 문 앞에 딱 서서, 학봉, 나오시게? 그런데. 그러면, 몽유병 환자처럼 나가가지고, 어디를 끌고 가냐? 공동묘지를 끌고 가냐? 공동묘지. 거기다 갖다 놓으면, 거기서 밤새도록, 우리로 말하자면 뭘 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 밤새도록 형을 인데, 밤새도록 경을 읽을 때, 잘 들으세요. 밤새도록 경을 읽을 때, 그때 귀신이 가르쳐 준대요. 내일 이런 사람이 오면 이렇게 말하고, 저런 사람이 오면 저렇게 말하고, 근데 지나간 건 진짜 뭐 같이 알아? 그런 말이고 윤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면 이제 그걸로 점을 치면은, 오면 얘기하면은 뭐라고 소문이나? 쪽집게라고 소문이나.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가서 기도를 또 하는데, 그러더래. 박 씨가 죽고 전 씨가 왕이 되고 당신은 장관을 살아먹겠소.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길래 박 씨가 죽고 전 씨가 왕이 되고 당신은 장관을 살아먹겠소. 그랬대. 그랬더니 그분이 점치러 온 분이 에이 아버지 신병들은 용어다기로 왔더니 거짓말인데 말이 되는 소리 나오시오. 아니 되는 소리구나 안 되는 소리구나 두고 보시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 진짜로 느닷없이 박 씨가 죽더래. 근데 여러분 박 씨가 죽는다는 게 상상이나 할 일이었습니까? 나는 그전 때도 대통령이 있었지만 하여튼 내 생전에는 계속 기억나는 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계속 18년을 들었어 내가. 여러분 내가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어? 옛날 얘기?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녁 겨울에는 일과가 이 잡는 게 일이었어. 저녁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막 득득 긁다가 야 벗어주면 나는 거기서도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는데 쥐, 이 이런 모든 것들은 꼭 다녀도 이렇게 쥐가 예를 들어 똑 떨어지면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구석으로 뛰어서 모서리로 뜹니다. 모든 것들은 다니는 길이 못된 대로만 다녀. 사람이든 짐승이든 미물이든 이가요, 배, 등어리 이런 데로 다니면 그런 데는 안 다녀. 꼭 그 실밥 꼬맨 데 있죠, 거기. 그러니까 이 잡을 때 배나 등어리는 볼 것도 없어. 그 실밥 꼬맨 데만 보면은 그 구석으로 꼬물 당 튀어가는 거예요. 그 놈을 뛰어서 놓으면 이제 나는 밥 받아서 터쳐 죽이죠, 이렇게. 터쳐 죽이고. 띠기 무한건 그냥 붙인 채로 이렇게 두고. 그나마 할머니들은 꾸물꾸물 보이는데 잘 안 보이면 그냥 깨물어 터져 죽으라고 깨물어. 지혜로운 할머니는 호롱볼로 톡톡톡톡 구겨 죽여요. 응? 겨울에 이런 딸들 전부 머리맡에다가 무릎에다 올려놓고 이 잡는 게 이겼네. 이 잡는 게 자꾸 움직이면 가만히 있어요. 잡거다 해가지고 나는 지금도 그 이 다 어디로 갔는지 나는 그게 지금도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에? 세상에 알사탕 하나를 사면 그걸 못 깨물어먹고 아까워가지고 녹여먹느라고 이게 크니까 지나가다가 뚝 떨어져 버려. 그러면 그걸 못 버리고 주워가지고 한번 헹궈서 또 먹었어. 껌 한 통이 어딨어 껌. 껌 하나 사면 일주일 씹어먹었어. 씹다 저녁에 문지방에 붙였다가 다음날 떼서 또 깨물고 학교 가면 책상에 붙였다가 끝날 때 또 깨먹고 일주일 씹었어 일주일.
그나마 붙일 때 나 혼자 붙였는데 누나하고 같이 붙으니까 다음날 교대로 깨무는 거예요 이제. 그건 그래도 괜찮아. 누가 또 생밀 씹으면 껌 된다고 해가지고 논에 가서 밀 비벼가지고 껌 됐냐? 아직 안 됐는데 많이 끈적끈적해졌다. 한번 자기가 솔직히 생밀 씹어본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완전 일치네. 이거 다 어디 사람 뭐 이게? 고향이 어디요? 에? 경기도도 그런 거 먹었어요? 그게 여러분 300년 전 얘기가 아니요. 그게 불과 30년, 40년 전 얘기요. 그런데 어떻게 이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되니 나는 살면서도 이해가 안 돼, 진짜. 이거는 살면서도. 그런데 그렇게 잘 살게 한 가장 초석을 놓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말하기를 총으로 세운 나라, 총으로 끝냈다. 참 신기해요. 차라리 칼로 돌아가셨다면 총으로 세운 나라, 칼로 끝냈다. 차라리 칼로 세우셨다면 칼로 세운 나라, 총으로 끝났다. 근데 신기하게 총으로 세운 나라, 총으로 끝냈다라는 역사적인 평가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잘했어. 왜 아까 말한 다윗이 훌륭하냐? 잘 들으세요. 다윗이 훌륭한 것은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다면 역사는 말하기를 아무리 다윗이 훌륭해도 전왕 사울을 죽이고 왕된 다윗, 전왕 사울을 죽이고 왕된 다윗, 역사는 그렇게 평가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무슨 역사가 남겠냐 그러지만 그걸 평범한 사람이 남는 것을 평사라 조그만한 소인배가 남긴 역사를 소사라, 큰 대인이 남긴 역사를 대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어낸 얘기예요. 땅의 기록만 남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록도 남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잘 살아야 돼요. 나는 너무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내가 성경시대의 목회를 안 했다는 거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하실 때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는 게 나는 그렇게 내가 목사였다면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얘기하죠. 17년째 그만 두십시오. 17년째 그만 두시오. 그래서 17년째 그만 뒀더라면 그분에게 있어서 18년이 없었다면 근데 그 연수가 꼭 그 연수가 또 시안이야. 네? 차라리 19년이면 19년이고 17년이면 17년이고 해도 또 18년 17년째 그만뒀더라면 아마 내가 알기로 그분은 얼굴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평가할지 또 가봐야 알지만 돈에다 얼굴 넣었을 거예요. 사람은 그만둘 줄도 알아야 돼. 네. 그분은 앞말만 들어서 그래요. 심언을 안 들었어요. 심언. 대통령도 앞말만 들으면 실수하는 거예요. 심언을 들어야 돼. 심언이 그래서 중요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심언이. 심언이. 이렇게 이민족을 짧은 역사 속에 잘 살게 해놓은 분이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잘 살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참 감사하잖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열등감이 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세계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죠. 세계를 알면 우리는 전혀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보다도 오히려 못 살지 않습니다. 옷이 더 잘 입어요. 지금 그대로 뛰다가 불난도 에펠탑 밑에다 퍼놔도 패션이 절대 뒤지지 않다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전혀 뒤지지 않고 여러분의 머리가 전혀 뒤지지 않고 여러분의 몸매가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불란서 에펠탑을 거리면 어디서 저런 미인이 왔냐고. 물론 다는 아니요. 일반적으로 네. 우리는 열등감, 그 열등감이 어디서 왔느냐? 상대적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절대 빈곤한 나라도 아니고 절대로 열등감한 것도 아니요. 상대적 열등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가운데 또 하나는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인간은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그래. 참 장목사가 부럽다고. 부럽다고. 네가 뭐가 부족하냐는 거야. 네가 부흥회를 보더냐, 목회를 보더냐, 설교를 보더냐, 노래를 보더냐, 마누라가 안 이쁘냐, 애들이 속을 새기냐. 아니요, 진짜 내가 들어봐도요.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봐도. 어떤 분은 나보고 그래. 참 내가 부럽대. 그러면서 너는 정말 흠 하나 있다면 흠 없는 게 흠이랴. 그거는 100% 농담이요. 그런데 나는 만족하냐? 안 그래. 왜 나는 조용기 목사님 같이 못하는가? 왜 나는 김사만 목사님 같이 못하는가? 오늘 또 그 열등감이 나를 누르고 괴롭히는 거야. 31평 아파트 사는 사람은 45평에 기죽고 살고, 45평은 56평에 기죽고 살고, 56평은 63평에 기죽고 살고. 그러면 큰 평수는 행복한 줄 알았더니 대출 빚 갚느라고 정신없어.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비교하지 말자. 시작. 비교하지 말자.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산다. 잘난 사람 잘난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대로 산다. 야야야야. 인간은 비교하면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네. 할렐루야. 비교하지 맙시다. 예, 비교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이분이 와서 간증을 딱 하는데 이렇게 얘기가 빙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어서 떴어. 이분이 떴어.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아직 기독교 국가 아니요. 무당 숫자가 목사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아시오? 예? 그런데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대목이 하나 있어서 그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을 자랑해. 사단아 너 내 종교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자랑할 사람이 누군가. 놀라지 마세요. 무당들은 밤새 뭐 산골짜기에 들어가서서 경을 읽습니다. 나는 정말 그들을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어떻게 졸지도 않고 저렇게 꼬박 날을 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도대체 밤새도록 뭐라고 하는지.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여러분 무당이 굳어다가 덩덕궁 덩덕궁 고반동이 흘러보나 하나만 되면 내봅시다. 쨍쨍쨍 덩덕. 그런 무당 봤어요? 아니요. 초저녁에 들어가면 새벽까지 꼬박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저녁에 들어가서 새벽까지 꼬박 기도하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 초저녁에는 다 야 그냥 쥐야 쥐야 아바치. 저는 내가 깨달은 바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무당 구다듯이만 기도하면 이민족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민족.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사람들은 나를 꼬박 세고 우리는 맨날 졸다가 가도 능력이 우리가 세다는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맨날 졸아도 능력이 그쪽보다 세. 그 사람들은 맨 졸야 해도 없어 능력이. 얼마나 감사해. 아멘. 얼마나 감사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한국 교인들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시간만큼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아멘. 내가 속으로 깨달은 거야. 그래서 우리 한번 결심을 해봅시다. 지금은요, 연계가 어떤 정도냐. 옛날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에녹을 자랑하고 욥을 자랑했는, 요즘에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종들을 자랑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내 종들은 다 철회하면서 골짜기마다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종들은 더 자빠져 자네요? 아니요, 우리끼리니까 얘기인데 정말 이 시대에 누가 밤새워 하나님하고 대화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도전받은 게 뭔 줄 아세요? 왜 마귀 새끼도 가르쳐주는 미래의 비밀을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겠냐 이 말이야.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지. 아이 장목사, 무슨 우리 기독교가 무당 종교요? 가르쳐주게? 그러면 사무엘에게 나라의 운명을 말해준 건 사무엘이 무당했어? 아모스 3장 7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을 만한 종이 이 시대에 누구인가. 그만큼 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안수해서 성령 임하고 방언하고 예언 터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음성을 듣고 능력이 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오냐면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얄팍한 지식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스폰지 물 빨아들이지 그냥 빨아들이세요. 성경에서 있으면 있는 걸 인정을 해. 그냥 있는 것은 있는데 인정을 하자고. 내가 못 들지라도. 또 방언 못 하면 성령 못 받은 거다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야. 왜? 성령의 은사가 방언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나 이 은사는 있어야 돼.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믿어줘 말씀이.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거 은사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다는 거요. 근데 나는 믿어줘. 그것도 이거 맘대로 안 되지. 그러죠? 신학대학 교수가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시골 할머니도 말씀이 믿어지는 거 있죠? 그게 믿음의 은사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 나는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지라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었어. 마침 그 밑에 바위가 있었겠지. 가고 배도가 빠진 건 이제 바위가 끝나니까 빠진 거지. 전 얘기도 잘 전해. 야, 어떻게 그렇게 지어낼 수가 있냐. 오병이야는 무슨 오병이에 떡 다섯 개 물고기 등만 이게 애가 내놓으니까 이제 양심이 가차가 받으니까 많은 사람이 내놔서 남은 거지. 지어내기도 잘하잖아.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 오병이어를 못하고 귀신을 쫓지 못하고 무리를 걷지 못하는 능력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천국 보내겠어? 에? 그러면 너는 천국이 없어. 너는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야. 너는 천국을 믿고
구원을 믿는다면 그걸 묻어겠어? 이 지구상에 가장 힘든 게 무리로 걷는 게 아니야. 오병이어가 아니야. 나 같은 죄인 천당 보내는 거예요. 네. 나 같은 죄인 천당 보내는 능력 있는 주님이 그까짓 거. 무리는 나는 성경에 없어서 있기만 하면 다 믿어. 예수께서 물에 들어간다 40일 만에 나온지라 있기만 하면 나는 믿겠어. 없어서 내가 안 믿지. 아니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웃어 믿어지는 걸. 그게 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난 여러분도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안 믿어지면 내게도 믿어지게 해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지. 자기는 가만 놔두고 성경을 이리 찍고 저리 찍고 그러면 되겠어요? 기도원 가가지고 말이요. 뭐 받아가지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럴수록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안수 받아야 돼. 벌써. 야, 너 벌써 잘못된 거예요. 뭐에 잘못된 거예요? 질서가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뭘 못했냐? 그러면 그걸 말씀으로 잡아서 받은 은사는 옳은데 사용하는 부분이 잘못된 건 사용하는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받은 원인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은혜 받은 건 잘못이 아니야. 능력 받은 건 잘못이야. 다만 본인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감당 못한 것이 잘못인데 감당 못한 잘못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니라 아예 능력 자체를 빼버렸어. 어떤 의미로 그래서 한국 교회의 평신도들을 능력 차원에서 볼 때 다 병신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능력이 크리스찬이 없으니까 누가 활개치는 거예요? 에? 에? 마귀란 놈. 제가 이집트를 딱 가니까 거기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가이드가 그 경찰들 많죠? 예. 저 경찰들 많은데 자세히 보면 둘로 나뉘는데요. 연필 들은 경찰이 있고 없는 경찰이 있대요. 근데 연필 들은 경찰을 조심하랴. 없는 경찰은 글씨를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된대요 그냥. 근데 연필 든 경찰은 적는데 그걸. 적는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대. 그런 것처럼 한국에 1200만의 능력받은 크리스찬이 있다면 이 나라에 어두움이 역사하겠어요? 무당이 수십만 명이 역사하겠어요? 아까 얘기한 그분은요, 자기가 안수 오면 무당이 됐대. 자기가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안수 오면 귀신이 들려서 무당이 됐대. 그럼 보세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안수 오면 귀신이 들리는데 왜 성령 받은 사람이 안수 오면 성령이 안 임하냐 이거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이 없든지 아니면 내가 약하든지 아니면 뭘 모르든지. 네? 오늘날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4,800만인데 크리스찬이 1,200만인데 1,200만 명이 능력으로 뭉쳤다고 해봐.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능력이 마귀를 지식으로 못 이겨. 마귀를 인격으로 못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뭘 부었어요? 성령과 능력을 부은 것처럼 열두 제자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부으시고 70명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부으시고 믿는 자들은 성령과 능력을 부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곳이었어요.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이요.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던 곳이요. 아무 부족함이 없던 곳이요. 근데 거기를 누가 공격해 와요? 뱀이. 이 뱀이 누구요? 계시록 20장 2절 보니까 옛뱀이요. 이 옛뱀이란 말이에요. 마귀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에덴의 행복을 깨는 놈이 누구냐? 뱀이란 말이에요. 마귀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지식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뭐밖에? 성령의 능력. 그래서 믿는 자마다 제자나 지식 묻느라 주님은 다 뭘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이제 왜 주는지 알겠죠? 네. 왜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냐 말이오. 이게 몰라서 그러지 에덴이 파괴되든 가정이 파괴되는 건 다는 아닐지 몰라도 이게 영적으로 마귀라는 놈이 틈을 탄단 말이오.
이놈이 뱀으로 왔어 말이야. 그 어떤 분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 이놈은 뱀이 마귀란 놈이 뱀으로 변장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범죽케 해서 에덴의 행복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깨지는 건 죄예요. 행복이 깨지는 건 뭐라? 죄 때문에. 행복이 깨지는 건 죄다. 시작. 그러면 행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뭘 기도를 해야 돼 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회개지. 잘 봐. 에덴의 행복은 죄 때문에 깨졌어.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에? 죄 때문에 이별이 오고, 죄 때문에 슬픔이 오고, 죄 때문에 괴로움이 오고. 이 죄 없으면 이런 거 없어. 이게 죄 때문에 왔어. 이것이 원인이고, 에? 이것이 결과란 말이오. 결과. 그러니까 이 결과가 생겼다는 건 원인이 있단 말이오, 죄. 근데 그 죄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 마귀라는 놈이 숨어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범죄케 하니까 결과로 사망이었던,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건 결과만 없애면 안 돼. 뭘 없애줘야 돼? 원인. 그러면 죄가 없어져야 돼. 이 죄.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밖에 없어. 은혜. 은혜. 이 세상에 죄를 없앨 수 있는 은혜. 근데 은혜 배후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셔. 이 지구상에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예수. 그러면 이 죄에서 은혜로 가는 이 길이 뭐냐? 이게 회개라고 하는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죄진 사람은 회개해서 은혜 받으면 용서 받으니까 원인이 해결되니까 결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은혜하고 슬픔하고 뭔 상관이요. 근데 관계가 있어. 이게 다 뭐 때문에 오니까. 은혜하고 질병하고 뭔 상관이요. 은혜 받으면 병이 낫잖아. 은혜 받아봐. 병이 낫지. 은혜 받아봐. 영생하지. 할렐루야. 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그런데 공자는 왜 안 되느냐? 은혜가 없어. 석가는 왜 안 되느냐? 은혜가 없어. 이 우주에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곧 내가 곧 길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곧 은혜들이라.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오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도대체 성경을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좀 책만 읽지 말고 성경 좀 봐. 나는 신학대학 교수에게 묻고 싶어. 당신이 신학을 해서 신학이 뭐예요? 책 읽기 전에 성경부터 읽어. 책 읽기 전에 이 사람아 성경부터 봐. 신학이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신학이 신학이 그것이? 성경에서 신학이 나오는 거지. 성경 성자도 몰라가지고. 적어도 성경을 가르치려면 성경이 믿어져야 될 거 아니오? 자기도 안 믿는 걸 누구한테 가르쳐? 양심 선언하고 빨리 사표되고 나가. 성경이 믿어지는 교수가 가르쳐야 제대로 제자가 나오지. 자기도 안 믿어지는 걸 누구한테 가르치려. 나는 김진웅 목사님이 나는 그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왜? 이분이 철학을 해보니까 철학이 뭔지를 보러 왔더랴. 그래가지고 첫날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네. 목사님 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요? 나도 모르겠어. 아, 모르는 걸 왜 가르쳐? 그 말이 맞네. 그리고 그만 둬버렸대야. 이게 중요한 얘기요. 모르는데 왜 가르쳐? 아는 걸 가르쳐야지.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왜 가르쳐?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적어도 성경을 몰건 알건 믿어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믿어지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니 당신은 직업군이야. 그러니까 힘드는 거야. 직업으로 하니까 사명으로 소명으로 해야 되는 거야. 보낸지도 안 했는데 자기가 가니 얼마나 힘들겠어. 응? 주께서 보내야 되는데 보내니까 자기가 갔어. 자기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보내야지. 보내야지. 은혜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런데 이놈은 뱀이 마귀라는 에덴동산을 공격했다. 그때 어떤 분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한국 사람으로만 만들어 놨다면 선악과를 먹을 리가 없다. 차라리 뱀을 잡아 먹어버린다. 근데 그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일 이런 거 안 먹어버려. 우리는 뱀을 먹어버리지.
아유 막 나는 그런 얘기를 막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옆에서 막 해주고 싶어 막 성경을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그것이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과일을 먹고 그런 거 안 씁니다. 뱀을 껍질을 후딱 벗겨 먹어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아담이 용놈을 껍질 벗겨 먹어버렸더라면 인류 역사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참 우리나라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뱀 잡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전 세계적으로 귀신을 제일 잘 쫓는 게 한국 사람이요. 또 뱀을 제일 잘 먹는 게 한국 사람이요. 얼마나 내가 뱀을 잘 먹는 걸 아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뱀이 없어요. 왜? 다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없으면 또 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없으면 끝나질 않아요. 수입을 해버려요. 나도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 웃겨. 여러분 조금 그 부분을 확대해서 얘기할게요. 1200만 크리스찬이 기도와 능력으로 똘똘 뭉치면 이 나라의 어둠의 세력 역사하지 못합니다. 네. 공산주의가 발붙이면 나는 얘기해요. 뭐 이제 앞으로 그럴 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 김정일이가 또 쳐들어오면 그때는 여러분 피난 가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로 모이세요. 모여서 이제는 전쟁 나면 피난 갈 데도 없어요. 미사일이 미국까지 날아가는 판에 어디로 피난을 가. 그러니까 갈 데도 없고 이제는 싸우는데 이렇게 합시다. 저쪽은 인구가 2천만이야. 우리는 4,800만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놈씩만 안고 죽읍시다. 네.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이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우리 2천만 명만 희생하면 싹 쪄버려 저쪽은. 그러면 나머지 2,800만이 통일교국을 평화롭게 건설하면 되죠. 그런데 그 선발대를 누가 써야 되겠어? 어? 크리스찬이. 왜?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갈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거 지원할 분 손들어 봐. 아멘 해놓고 왜 안 들어 손을 아멘 해놓고 들어. 아이 목사님들은 뭐하려나. 목사님들 선발대로 돼. 그래 안 들어.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왜 부흥시키는 줄 아세요? 40명 목회하는 분은 소대장 목사고 100명 목회하는 분은 중대장 목사고 300명 목회하는 분은 대대장 목사고 만 명이 넘어야 사단장 목사인데 나는 지금 사단장 목사 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어요. 농담 같지만 난 진짜로 얘기해. 나는 난 농담 속에 진담이 숨어 있거든. 네. 하여튼 김정일이가 지금 못 내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겁나서 못 내오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내 취인다니까. 모르겠어. 하여튼 저는 제 속에는요 진짜 이 독립유공자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 나는 지금도 내가 임진왜란한테 안 태어난 것이 나는 그렇게 성놀 수가 없는 사람이야. 네? 나는 임진왜란한테 태어났으면 내가 뭐 할 사람 같죠? 장장군이지 뭐 장장군. 그러면 내가 그냥 있겠어요? 내가 목사를 해도 나는 장군 목사해. 이순신 장군으로 혼자 이 장군 장장군 우리 힘을 합하여 저 못된 내적을 물리칩시다. 그럽시다. 아주 와 전투를 하는데 거반 이겼는데 아, 이 장군이 갑자기 접탄을 으아 그러는 거. 내가 그래서 이 장군 어찌 된 게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장장군 말하지 마시오. 그래서 좀 있더니 장장군 부탁하고 하더니 죽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냥 거북선을 타고 그냥 외적을 물리치고 일본 본토까지 쳐들어가서 그냥 박살내버리는 건데 내가 왜 그때 안 태어났던가. 나는 그게 그때 서운할 수 없는 거야. 나 지난번에 아산에 부흥이 갔다가 점심 먹고 가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쭉 지나가는데 장 목사님 여기 뭐 있는지 아세요? 뭐 있는데 이순신 장군 묘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갑시다. 딱 가서 당신 여기 있어. 딱 갔더니 막 넓은 땅에 무지막 땅이 있더라고. 내가 딱 가니까 나를 보더니 장 장군 왔어? 그러는 거야. 네, 그래 이 장군 잘 있었어? 그랬더니 나라는 어찌 됐어? 그러길래 걱정 마시오. 이 장군은 죽었어. 다른 신하들이 잘해서 왜 또 물리쳐? IMF를 맞아 국민들이 경제가 어려운데 금을 모으고 해서 잘 극복해 가고 있어. 그랬더니 장장군만 믿소? 그러길래 걱정 말고 너 계시오?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 또 어디 가가지고 이번에 오신 목사님 이순장군 얘기했대야. 그 실적을 여기서 하지 말아요. 저는요 나는 정말 나 외정시대 때 태어났으면 나는 독립투사 목사 해. 나는
아, 나는 그래 정말. 외정시대에 태어났으면 난 독립투사야. 나는 안중근 의사가 하기 전에 내가 안동시. 오, 장동지 어떤 일? 안 돼요. 이또 히르무비는 내가 맡겠어. 안동지는 상또 히르무비를 맡겠어. 그랬더니 안중근 의사 나를 안 돼요. 장목사, 장동지는 궁의를 다녀야 되니까 안 돼요. 이또 히르무비는 내가 맡을 테니 다음에는 당신이 맡소. 그래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그냥 그렇게 했는데. 나는 외정시 때 태어났다면서 그래. 내가 6.25 때 내가 살았으면 나는 그때 6.25 때 내가 없어서 그랬지. 난 내가 살았으면 난 기질이 그래 이상해 나는 기질이. 응? 여기서 내 속에는 하여튼 이 독립유공자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 이상해 내 속에는. 응? 나는 그랬어요. 전쟁 나면 난 싸울 거야. 싸울 거야. 할렐루야. 이거 하나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김정일 위원장은 적화 통일하면 크리스찬을 놔두지 않습니다. 어차피 적화 통일되면 우리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야 돼. 할렐루야. 네. 전쟁 났다는 소리가 들리면 빨리 교회로 집합해서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총을 빌려다가 하나씩 안고 갑시다. 내가 뭐 전쟁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오. 우리 무서운 맛도 알아라 이거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나는 전쟁은 안 해봤지만 내가 역사를 알고 인생을 좀 알고 내 군대를 3년 동안 내가 군대 생활을 해봐서 알아. 군인이 잘 싸우는 게 아니오. 태권도 10단짜리가 잘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잘 싸워?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 잘 싸우는 거야. 우리는 크리스찬이요. 크리스찬은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요. 하여튼 영육 간에 왼수를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통일이 될 때까지는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미국을 믿어도 안 되고 북한을 믿어도 안 돼요. 통일이 될 때까지는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그게 내 이론이요. 뭐? 북한을 찬양해? 야, 이 정신 나간 사람아. 잘 들어봐. 북한을 찬양하면 가서 살아라. 생각을 해봐. 남한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솔직히 문제 비교해보면 북한보다는 남한이 월등 낫잖아. 그렇죠? 북한은 문제 투성이고 거기는 굶어 죽잖아 지금. 여기는 너무 잘 살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가 남한이 북한보다 못하냐. 뭐가 뭐든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고 먹고 사는 걸 보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낫지.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뭐이가 불만이야. 뭐이가 북한을 찬양해. 아니 둘 대통령을 비교해봐. 나도 노 대통령이 16대 36대가 낫지. 안 그렇습니까? 김일성이 얘기해줘.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 없어요. 김일성이가 살았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디 산에서부터요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자기 집 안방까지 끌어다가 숨졌대요. 산 공기가 좋다고 그런 걸 땡겨가지고. 목욕을 할 때 혼자 안 들어가고 20살 이쪽 뒤에 나가시들을 목욕탕에다 가득 집어넣고 그 속에서 같이 목욕을 했대. 여자 호르몬이 자기에게 오면 그게 좋다고. 자기 피는 다 빼고 천여피 집어넣고 음식 하나 먹는 걸 그냥 안 먹고 다 찾아오고 비싼 사람한테 수백 명에게 먹여놓고 반응이 괜찮으면 자기가 먹고 그랬대. 그런 사람을 찬양해? 나는 그거 보면 그 빨갱이지 그거 제정신 아니야. 내가 볼 때 그 빨갱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데모할 때 보면 나라를 위한 데모인지 나라가 잘못되게 하는 데모인지 그 색깔이 나와. 나는 가만히 보면 그 데모하는 사람 속에 순수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그 빨갱이가 배틀어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믿으면 지금 누구를 믿어요? 지금 누구를 믿어? 믿을 건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